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오늘의 개발자 용어 모음집. 오늘의 용어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입니다. 음,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처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별하는 힘을 갖고 싶었고, 프론트엔드가 뭐지? 백엔드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건 백엔드 개발자야 뭐 i o s 나 안드로이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아니야 모바일 개발자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고 구별하고 싶었었는데 실제 음 구분을 해 봤을 때 어떻게 해볼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제머 m 속에는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h 백엔드라고 본다면, 뭐지, 뭐지, 네. 말 그대로, 그림 그대로입니다. 왼쪽이 프론트고요 뒤가 백이에요. 아니죠. 오른쪽이 백입니다. 자동차로 친다면, 고개를 왼쪽으로 90도로 돌려서 보시면, 바퀴가 여기, 여기 있고, 유리창이 여기 있을 거고요 바퀴가 여기, 여기 있고, 트렁크가 여기 있겠죠. 뭐 요런 느낌입니다 손바닥을 올려놓아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이쪽이 뭐 손바닥이고 이쪽이 손등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냥 여기가 프론트고요 프론트와 반드시 백은 붙어 있습니다 어, 아마 네이 단어의 정의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론트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을 백이라고 하기로 우리는 했으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의 가장 끝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고 백의 가장 끝을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개발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림을 그렸을 때 프론트와 백이 있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API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API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네, API 설명 개발 오늘의 개발자 용어 모음집 API 편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PI를 넣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의 끝.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렇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화면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겠죠. 보통 그런 화면은 뭐 HTML, CSS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iOS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로 개발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아니면 웹 브라우저, 뭐 이런 화면들을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화면이니까요. 그러면 백엔드는, 네, 백단, 백단이라고 할게요. 백단의 끝이고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곳이라고 저는 쉽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꼭 데이터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보내주는 곳도 백엔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API 서버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서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돌아가서 보면 프론트엔드인 iOS 화면에서 네, 어떤 특정 API를 가지고 내부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화면을 보여 주는 거겠죠. 이러면 끝이 나네요. 이 화면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뭐냐면 요렇게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여기가 프론트엔드, 여기가 백엔드가 됩니다. 근데 왜 자꾸 가능성, 뭐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iOS 자체만 가지고도 얘기를 좀더 해볼 수 있어요. iOS 개발을 할때 정말 사용자가 만나는 UI만 개발을 할수 있어요. 껍데기만 만드는 거죠. 버튼을 네모나게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화면으로 이동하게 뭐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것처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 로그인의 결과 사용자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 내부에 저장을 해놔서 심지어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DB에서 ID 비밀번호 입력한 요걸로 쿼리문을 날려서 내부 DB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화면에 그려준다면 걔는 백엔드가 되겠죠. 그러면 iOS 모바일 개발을 한다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둘다 개발을 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렇 그래서 나는 화면만 그리고 싶어. 나는 어, 백엔드만 하고 싶어. 뭐이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만나는 그 화면 프론트엔드고 그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게 백엔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iOS는 프론트엔드야. 왜냐면 서버에서 데이터 받아서 보여주잖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iOS 안에서도 그냥 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 내부 DB에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코딩을 한다면 어나 지금 백단 만지고 있어라고도 할수 있겠죠. 거기가 백의 끝 백엔드라면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프론트와 백 그리고 화면과 데이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